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했다. 눈과 입을 가린 채 밧줄을 묶인 나는 점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땐 약에 취해 있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내가 그 여자를 훔쳐본 적은 있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이렇게 된 거 다 말씀드리죠. 그 여자는 엉덩이가 매력적이었어요. 오래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이번 사건은 그의 수법과 많이 닮았다. 안에도 물, 밖에도 물. 범인은 비까지 쏟아지는 오늘 밤을 기다렸던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4월이 아빠입니다. 장대비가 퍼붓는 밤, 여성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욕조에서 익사한 여성. 그녀의 이름은 클레르. 인근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집안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마당에 있는 풀장에는 여러 개의 인형이 떠다닙니다. 현장에서 약에 취한 듯한 남성이 체포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체포된 남자는 피해자의 제자 위고. 하지만 그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물의 살인입니다. 2020년 출간이 되었고요. 출판사는 밝은 세상, 저자는 베르나르 미니에. 페이지 수는 1권 504페이지, 2권 476페이지입니다. 이 작품은 장대비, 욕조, 수영장, 온통 물로 가득한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 과정을 그린 추리 스릴러물입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 묘사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충격적인 살해 현장을 보여준 뒤에 수많은 용의자들을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이미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은 연쇄살인범도 포함되어 있죠. 게다가 그 연쇄살인범은 잠적한 상태. 이야기의 배경도시 마르삭. 이곳에 있는 마르삭 고등학교는 엘리트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명문입니다. 피해자가 교사로 재직 중인 학교예요. 주인공은 인근 도시의 경찰관 세르바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왔는데요. 그 전화는 옛 연인 마리안이 걸어온 전화였어요. 그녀는 20여 년 만에 연락을 해서는 아들을 구해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살인 현장에서 체포가 된 약에 취한 듯한 남성의 엄마였던 것이죠. 이에 세르바지는 자신의 관할이 아님에도 사건의 수사를 맡았고요. 그렇게 옛 연인의 아들이자 살인용이자 위고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위고는 자신이 왜 선생님 사망 현장에 있었는지를 기억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현장. 결국엔 뭐다? 빼박이죠. 위고도 그 분위기를 알고는 체념을 한 듯이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 세르바지가 같은 반 여학생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는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세르바지는 그날의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그가 취한 것이 약인지 술인지, 직전까지는 누구와 있었는지,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그러다가 현장에 음악이 틀어져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됐는데요. 그 음악은 낭만파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이었고요. 세르바지가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좋아하는 또 한 명이 떠올랐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르트만. 오래전 세르바지가 수사를 했던 사건의 범인으로 당시 45세였던 그는 25년간 4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는 교정이 불가한 사람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감옥이 아닌 치유감호소에 수감이 됐다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탈출을 했고요. 아직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세르바지는 그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 사건에 특별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르트만이 범인일 수 있다는 의심을 시작했던 겁니다. 세르바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합니다.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인 마르고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게 밝혀진 놀라운 사실. 피해자는 빼어난 미모의 명문학교 교사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남자관계가 복잡했다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는요, 지금 용의자로 지목이 된 위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과 연인관계였고요.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과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심되는 인물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세르바지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하는데요. 보낸 사람은 잠적한 연쇄살인범 이르트만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범인은 거짓 단서들을 떡밥처럼 뿌리면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범인을 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범인에게 쫓기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정말로 연쇄살인범 이르트만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죽었을까요? 20여 년 만에 연락이 닿은 옛 연인과의 결말도 궁금한데 중간쯤 가서 이 학생들의 특이점까지 드러나면서 알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작품 물의 살인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해외 독자들에게 영화 양들의 침묵에 버금가는 작품이다 라는 평을 받기까지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미니에의 작품인데요. 그는 데뷔작인 눈의 살인으로 꼬냑 추리소설 대상을 수상했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최우수 TV 시리즈 상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늦은 나이에 작가가 돼서 6편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스릴러 작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그 후속편격인 물의 살인. 라임도 잘 맞습니다. 눈의 살인, 물의 살인. 뭐 물론 번역된 제목이고요. 이 작품의 원제는 서클입니다. 작품에서 조금 중요한 단서거든요. 아무튼 이 작품은 다수의 용의자를 등장시켜서 독자의 의심을 유도합니다. 그렇지만 의심만 있을 뿐 결정적인 단서가 튀어나오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가죠. 이 수사에 혼선이 생길 때마다 독자가 함께 혼란을 느끼게 될 만한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추리소설이 그렇듯이 결말이 무지하게 궁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독보다는 속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인데요. 궁금하니까 일단 다 읽어보자 이런 거? 그렇지만 이 두 권으로 분권된 이야기를 합치면 1천여 페이지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달리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독을 추천드릴게요. 이 추리 스릴러 작품들은 온전히 작품에 이입을 해서 작가가 제공하는 스릴을 그대로 맛보는 것이 가장 좋은 감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물의 살인 리뷰였습니다. 이번 여름에 작품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스릴을 느끼면서 더위를 이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권을 천천히 읽다 보면 가을이 올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